이게 이제 오래 착용을 하게 되면 이제 어깨도 이렇게 고정이 되고 팔꿈치랑 손목도 고정이 오랫동안 되다 보면 이런 손, 팔, 이것이 이제 저리는 그런 이제 불편함이 호소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겨드랑이는 벌려놓은 상태에서 이 팔꿈치랑 팔을 이 보조기의 주머니에서 뺀 상태에서 이렇게 펴거나 돌리거나 이런 스트레칭 운동, 쉽게 말하면 팔꿈치랑 손목이 오랫동안 고정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저리거나 아픈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기 주머니에서 팔을 빼서 이렇게 어깨는 힘을 빼고 어깨는 스스로 팔이 들어지지 않게 어깨는 힘을 뺀 상태에서 팔꿈치랑 손목은 돌려주거나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이런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그런 통증 또는 저림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